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다 끊어내고 태우고 그러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닦아주고 또 씻겨주고 막 청소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인가를 공을 들였더니 파랑주가 멀쩡하게 일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걸어 나와. 집안이 다 교회 나와.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친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 왜 당신을 생겼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어머니들 정말 이 내 자식이 너무 귀하잖아.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일에 핑계대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보내받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자꾸만 예배 드린데도 핑계대면서 아이고 누가 어디서 와가지고 막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뭐가 그러면 그렇게 우상이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치료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 일어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불, 하나님의 말씀에 불 권능을 주러 오신 이유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것들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의지하고 믿고 아무리 갖다가 뭐 이런 성식에 빌고 별짓 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진노로 살 뿐이라고 이 사람은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맛을 알아. 하나님 자녀잖아. 땅의 소속이 아니고 우린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자고 하늘나라 소속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제1주 예수 최고, 예수 뿐이야. 오직 예수 구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타협하면 안 돼. 타협을 안 돼. 뭘 가지고 타협해요? 다 그 과정들을 겪었겠지만 주일 성수 어떻게 해요? 주일날 꼭 혼인잔치 뭐 한다고 연락 와. 뭐 그래서 가야 되는데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거 내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또다시 저주 아래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 못 가. 처음에 시어머니가 막 또 야 사촌이 결혼한다는데 오늘은 가자. 교회 오늘만 빠지면 안 되냐? 정 가고 싶으면 혼자 나가십시오. 난 안 가요. 내 목숨을 구해주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나음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 미리 하든지 나중 하든지. 그래서 주의 나를 범하지 마. 주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자가 돼요. 온전히 오롯이 말씀대로.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불이 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평안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막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뭐 다 사랑하냐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 건 십자가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내 부모 형제 내가 또 나도 아무도 할 수 없어. 우리 자식이 창자가 꼬여서 죽어 썩어 들어가.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그래. 수술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써줘.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 아기를 살려주고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0분 만에
상장하여 확 풀리고 수술도 안 하고 살아나. 하나님 살아계심에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소리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흔적을 보여주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최선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타협하지만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가야 돼요.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말씀에 불순종이 죄예요.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잖아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을 살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남편들이 잘 되고 형제자매 일가 친척 모든 그 소속돼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소속된 나라와 지역도 살려버려 하나님. 그렇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기름부어 축복하기 원해요. 아멘. 그런데 내가 말씀의 정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바르고 타협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그와 그 가정을 축복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전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이걸 향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 해줘. 아멘.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아멘.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해. 남편을 축복하기 시작해. 그래서 환경도 열려. 지긋지긋한 환경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내가 남편이 아니고 먼저 부른 우리나라에는 호주가 남편이잖아. 그래서 호주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호주제도도 없어졌어.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먼저 믿는 자가 호주입니다. 먼저 믿는 자가 영적 호주입니다. 그 집안을 구원시켜야 되는 그 집안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을 갖고 그 집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외국 선교 어디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정이 먼저 변화되고 잘 되려면 그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갖고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하면은 주님이 가정을 책임져줘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잘해보겠다고 막 교회도 빠지고 주일도 빼주고 애들 막 주일성도 못하게 하면서 막 십일성도 못하게 하면서 학원이 나가라 이런 거 오히려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나님 제일 주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에게도 그랬어. 네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 거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그때부터 너를 하나님 너를 버려버리면 네 인생 끝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